안녕하세요. 현실의 작은 행복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줄과 발의 컬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제작한 가발머리의 컬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가발 공장에서 공정할 때 롤에 감거나 틀에 놓고 찐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삶아봤는데 삶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쉽고 간단하더라고요. 우선 재봉선 부분을 돌돌 말아서 묶어주세요.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서 따주시는데 헐렁하게 따주시면 안 되고요. 빡빡하게 따주셔야 돼요. 링그릇을 하나 준비해 두고요. 닦기 위해 묶어둔 재봉선 부분의 고무줄은 풀어주세요. 머리는 촘촘하게 따주시는데 이때 3등분한 머리 양이 같아야 컬이 일정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준비해둔 빈 그릇에 머리를 넣어두고요. 팔팔 끓는 물을 머리가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머리에 물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뒤적여주세요. 그런 다음 머리 끝에 고무줄을 풀어줍니다. 고무줄만 풀어주셔야 돼요. 고무줄을 그대로 묶어두면 묶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기가 흉해요. 이 상태로 1분 정도 두세요. 뜨거운 물 속에 2분 이상 두지 마세요. 색깔이 있는 머리는 색상이 빠질 수도 있어요. 건져서 수건 위에 두고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결을 식힌 다음 땀 부분을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풀어보니까 손댕기 속옷 형태의 물결펌이 완성되었습니다. 인형에 사용하면 이런 스타일의 헤어 연출이 됩니다. 응용한다면 다른 파마머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